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윤무식 씨하고 나하고만 구멤버지 새로운 멤버들이 이번에 다시 뭉쳐서 한 거거든요. 지난번하고 아마 엄청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해마다 닿는 김치맛이 다르듯이 11년 만에는 그 김치맛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건 궁금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전에 했던 것보다도 확실히 맛은 달라질 겁니다. 우리 TV만 해본 사람들은 무대가 조금 두렵죠. 너무 다른 장르니까 많이 두려운데 제가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런 맛으로 하시는구나. 저는 이번에 도전하는 느낌이죠. 배우는 느낌. 재밌게 잘 하고 싶어요.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지난번에 잘못됐던 부분, 좀 소홀했던 부분 더 한층 열심히 해서 보는 관객들한테 재미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 배우는 잘 놀아줘야 되거든 무대에서. 우리 부모들이 살아온 그 옛날 그 특히 여인의 그 비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진짜 그 향수를 느낄 겁니다. 일생을 참으면서 사는 이 명자라는 여자를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, 여자의 일생이구나 그런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연습을 하면서도 매일 매일 틀려요. 제가 느끼는 게 별이 뜨면 서럽고 우리는 본래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악단이 막 불어대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내용 안에는 우리 인생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와서 보고 부모님들의 그 고생한 그런 부분을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꼭 한 번씩 오시면은 이게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는 데 딱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우리와 공연 함께 하시면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. 봄날